그래서 과거에 감사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제출 요구 내용 중에 전현희 위원장 감사 개시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더니만 그때 감사원의 답변 내용은 권익위원회의 최고위층의 내부 제보가 있어 열흘간의 준비를 거쳐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내부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죠? 뭐 다양한 제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젠가 감사원 발로 해서 이 제보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보도자를 내셨죠? 국민의힘이다.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요. 국회를 통해서 그 국회는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장본인들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씀이고요. 공식 기구는 경우가 국회보고 국회분들도 그 다른 데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 왜냐하면 제보자 내용을 저희가 업무상 말씀드리면 감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자체로 감사 개시가 되는 내부 감사 개시가 되는 절차도 있지만 외부에서 감사가 되는 경우는 국민감사청구나 우리 법사위 같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착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논의상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저희 서면 감사는 365일을 합니다. 수사하고 다릅니다. 그냥 국회다? 국회 공식 기구를 맡은 쪽에서 전달이 됐는데 그걸 국회 쪽에 와서 자발 말씀한 분은 유병호 사무총장께 지난번에 분은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최초 제보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가 최초 제보자를 답변한 게 아니고요.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모함성은 아니고요. 가슴 아픈 제보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최초 제보자를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병호 사무총장과 행시 동기다. 그러니까 동기는 맞다. 그런데 가슴 아픈 제보다. 이 사람이 권익위 기조실장 아닙니까?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발뺌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닙니까? 최초 제보자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회의록을 저도 한 세 번 읽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회의록 읽고 있는 거예요. 저 보니까 뭐 이거 제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뭐 뒤에 앉아 마이크가 없어가지고요. 저도 뭐 또랑또랑하게 종이하는 의원님께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그 권익위 기준실장 최초 제보자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신고자 비밀보호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했어요. 제가 본인이 답변한, 공익신고자가 아니면 제가 답변 드린 적 없습니다. 그 공수처장이 답변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회의록을 아니 잘 들어요 집중해서 예, 예. 이민주 권익위 기조실장이 소관상임위원회 기관 중위로 나와서 예, 예. 본인은 그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고자 비밀보호 규정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항이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익신고자가 아닌데 그러면 그걸...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한테 한 내 질문에 답변한 거와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께서 권익위 내부 제보라는 그러한 문건 답변을 받은 거와 그 다음에 이민주 이 기조실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언급하는 걸 세 개를 합쳐보면 최초 제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압승영장에 기재된 것처럼 이 기조실장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의원님 그거는 종현 의원님 그 임 실장한테나 뭐 공수처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저는 업무상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곤란합니다. 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은 것 말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